영광철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고를 졸업하고도 서울대 교수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살아있는 최고의 베이스, 덩치는 작지만 거인처럼 노래한다는 찬사를 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광철에게 올해는 특별합니다. 한국 가곡 음반 고향의 봄을 데뷔 30년 만에 처음 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한 한글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 말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곡은 독일 가곡에 버금가는 예술 가곡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광철은 외국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늘 한국 노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서 모국어로 내 음악과 정서를 표현하면서 우리 가곡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